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홍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관심주 첫 번째 종목은 LG U 플러스입니다. LG U 플러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6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가량 축소되면서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외주 용역비라든지 판매 수수료, 인건비 등 비용이 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5G 가입자 순증 규모는 58만 3천 명으로 분기 최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당 평균 수익도 전 분기 대비해서 0.7%가량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IPTV와 초고속 인터넷 사업 호조로 인해서 이 스마트홈 서비스 성장과 IDC 솔루션 영업 확대에 따른 성장세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G용 스마트폰 신 모델이 출시가 된 이후에 올해는 더 많은 단말기가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G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 비용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통신사가 모두 과열 경쟁을 지향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조 5,738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92억 원으로 마이너스 11.8% 역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이제 신규 점포 증가와 기존 점의 성장률이 양호해서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특수 입지 점포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한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특수 입지 점포의 부진이 전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기조 효과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점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1,000개 이상의 점포 순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이죠. BGF 로지스라든지 BGF 푸드 등 이런 어떤 계열사들의 효율성 개선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4분기 매출액은 6,1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가량 좀 축소화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26억 원으로 24.4%가량 축소되면서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하이하는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지연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업종의 시설 투자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지연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한국전력의 2차 재개 등으로 영업 환경 같은 경우에도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협력을 통해서 차량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발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 시스템 제작과 통합 솔루션 구축을 LS 일렉트릭에서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매출 꾸준히 증가 중이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중국 경기 회복 등으로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